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원피스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 소식. 마치 모바일 해적무쌍 같구나. 이제 바운티러시나 트레저 크루즈를 넘어서는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보면 반다이 남코에서 이걸 출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떠서 이제 그 짤이랑 좀 이런 것들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떠한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걸까? 사실 저는 원바로가 사실 엄청 저한테 꿀잼 게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분석하고 과연 우리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나오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첫 번째 짤입니다. 첫 번째 이제 떡밥 창인데, 보면 여기 뒤에 요거 에이스예요. 요거 자 에이스, 자 요거 미호크, 그리고 요거 아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초기 이제 밀짚모자 해적단, 여기 비다비다 알비다 있고요. 보시면 에이스하고 미호크는 SSR, 그러니까 뭐 슈퍼 울트라 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61대 SR이에요. 초파도 SR이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캐릭터를 등급별로 뽑아야 돼. 그렇죠? 과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내려가요. 그리고 발견한 짤이 요거예요, 요거. 그 이제 해적무쌍 할때 조로가 이제 3000세계 쓰잖아요. 최근에 봤죠? 그래서 요걸 쓰고 이제 3000세카이 탁 쓰는데, 보면은 게임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잡고, 그러니까, 해적무쌍처럼 대규모 인원의 그 적들을 섬멸하고, 그 다음에 보스를 만나는 형식의 게임이 될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뭐 공격, 기술,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여기 지금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지금 보스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상이 공개된 게 없어서 지금 좀 아쉬운데, 여기 지금 뭐 게틀링이나 뭐 여기 뭐 바주카 뭐 이런 기술들이 여기 또 보이고, 콤보도 매겨지고, 그리고 피, 그리고 보스 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상궁무쌍이랑 해적무쌍이랑 게임 방식은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보면 이 게임만에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차별화한데, 이게 지금 마을이거든요. 마을. 우리 원바로에는 마을이 없잖아요. 대기 마을이 없고, 뭐 상궁 이제 해적무쌍도 마찬가지로 대기 마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마을이 있어. 마을이. 마을이 있어서 이 마을에서 무언가 여기 보면 이제 자원을 얻거나 퀘스트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있다는 것도 엄청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메리트인 게 뭐냐면, 이거 봐, 배 타고 이동을 해요. 배 타고, 배 타고 이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배 타고 내가 봤을 때 섬을 옮겨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원피스 게임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배를 직접 타고, 배를 직접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섬을 옮겨 다니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안에서도 퀘스트가 잘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의 가장 큰 차별점은 마을과 이 섬을 직접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보면 SSR 등급의 에이스가 이렇게 있네요. 아 진짜 원바로에서 에이스가 좀 안습인데, 이렇게 에이스를 이렇게 SSR 등급으로 볼수 있다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캐릭터 선택창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알기로 반다이에서 방송할 때, 최근에 방송할 때 해적무쌍 비슷한 걸로 모바일 게임을 하나 더 낸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안에 낸다는 거였으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짤이어서 반다이에서 이 게임을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오, 커스터마이즈 했으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군 에이스로 막 이렇게 옷에 갈아입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내가 이제 블로그에 정리한다고 쓴 건데, 아무래도 원피스 바운티 러시보다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출시 게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2러 중국어, 지금 다 보면은 중국어랑 2러예요. 그죠? 중국어랑 2러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출시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중국 선 출시, 한국은 후 출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일단 게임은 요 짤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해적무쌍 4랑 비슷하다. 모바일 해적무쌍이라 봐도 좀 무관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마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배를 타고 섬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에 뭐 해적무쌍이나 원피스 게임이랑 다르게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이 정도로 게임을 만드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근데 반다이에서 그때 모바일 게임 하나 더 낸다고 했다며, 그게 난 이거 같아. 그게 이건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자료를 굉장히 핫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고, 지금 원피스 이름 보면 여기에 걸었어요. 걸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해결이 된 게임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왜냐면 여기 원피스 로고가 걸려있어. 그리고 보면 굉장히 고퀄이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고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임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적무쌍 형식의 모바일 게임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예상을 했냐면 여기서 예상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뭐 합쳐서 승급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초파인데 위에 또 초파 있지? 그치? 여기 밑에 초파인데 위에 초파가 또 있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뭐 원바로처럼 캐릭터가 쏟아집니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마을이랑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크루즈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요 차별화, 굉장히 좋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가 SSR 등급이다. 요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우리가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원피스 게임 중에 생각보다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봐주시는 분들, 저 유튜브란다 네이버에 하비 채널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이렇게 네이버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뿅 하고 누르면 이렇게 형의 인플루언서 페이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어로도 열 활동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거 팬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기에 제가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풀어서 써요. 스토리 있게. 그래서 영상 보기 전에 아니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블로그 글도 읽어봐도 조금 더 컨텐츠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